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들이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는 누워 눕혀서는 안 되겠지? 아, 이렇게 하니까 댓글이 잘 보일 수 없다. 안 쓰러지겠지? 안녕하세요. 안녕. 반가워요.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집에서 하려고 집에서 하려고 집에서 해요. 네. 제가 지금 밑에 또 다른 모니터로 좀 가까이서 댓글을 읽으려고 보고 있어요. 다들 잘 지냈어요? LP드짱 오늘 몇 회지? 8회인가? LP드짱 여덟 번째 LP드짱 드짱 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즈를 들을 건데 제가 지금 평소에 이렇게 커피를 내려 먹을 때 쓰는 요거를 좀 준비했어요. 제가 커피를 오늘 내려 먹으면서 하려고 이제 휴대용 들고 다니면서 하는 그 원두 이제 내리는 기계인데 절반을 우리 매니저가 해줬고 절반은 제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새해 들어서 이제 처음이잖아. 새해 그치 전에 크리스마스 전이었나? 그때 하고 그지? 한 새해하고는 새해는 이후에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과제를 안 냈죠. 그죠? 과제를 안 냈어. 이렇게 해서 원두를 갑니다. 그러면 이제 손이 얼얼해져요. 그래서 얼커피. 다들 어떻게 지냈어요? 새해가 되고 요즘 한국은 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던데 그래도 아직 방심을 하면 안 되고. 네. 원두 가는 소리 좋다. 우리 뭐든지 소리야, 소리. 소리야. 이게 그 굵기도 다 조절할 수 있고 어디 여행 가거나 들고 다니면서 여행 가거나 어디 다닐 때 휴대용으로 쓰기 좋고. 자, 이렇게 해서 원두가 내려서 갈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을 데워 오겠습니다. 물을 끓는 소리. 물이 끓는 소리가 들려요. 좋구만. JYP 신입사원 뽑던데 지원할 거예요. 예, 꼭 붙어요. 우리 되게 빨리 되네요.
짜잔. 이 주전자는 그 아, 또 시작이군요. 이 친구가. 하, 제가 이걸 한다는 걸 깜빡했어요.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컵이 아, 이 주전자가 그 예전에 이제 부산에서 그 커피 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때 이제 이거 말고 또 이제 원두 가는 거랑 막 이것저것 커피 내려 먹어보라고 저한테 그렇게 해서 보내줬던 그 겁니다. 호사 호사. 그래서 제가 아주 잘 쓰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컵에 올려서 이 종이를 이 종이는 좀 커요. 그래서 밑에 반을 접습니다. 그래서 위에 올리죠. 많이 커요. 작은 거를 다 썼어요. 이렇게 하고 위에 물 한번 내려줍니다. 그럼 종이를 한번 핸드폰 어떻게? 제 핸드폰이 높겠다. 됐어. 그래서 물 한번 종이를 한번 샥 올게. 적셔줍니다. 이제 곧 잘 밤이어서 커피를 이렇게 좀 땡겨야겠다. 커피를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많이 먹을 건 아니고 조금 먹을 거예요. 다들 어떻게 지냈어요? 근황을 얘기를 좀 해줘봐요. 저는 요즘 너무 특히나 요즘 엄청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자, 이렇게 분들을 풀어줍니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한 바퀴 정도 한번 쫙 적셔주고 30초를 기다립니다. 30초를 기다립니다. 저는 살짝 우울한 날들을 보냈어요. 왜 우울했어요? 어? 요즘 엄청 바빴어요. 저는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바빴고 뭐 이제 이것저것 한 건 나중에 이제 다들 알게 될 거고 자 이렇게 해서 30초 정도 하고 이제 내려줍니다. 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쫙 돌려줍니다. 천천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렇게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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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하는 중이에요. 물 떨어지는 소리 물 떨어지는 소리 커피 자주 마셔요. 커피 글쎄요 거의 매일 마시는 것 같긴 한데 커피를 하루에 많이 마시려고는 안 하고 적당히 오빠 투피엠 컴백해서 무대하는 거 생각하면 심장 뛰어요. 저도 뛰어요. 너무 많이 뛰어요. 네, 기대됩니다.
좀 더 옮겨도 되겠다. 넓네. 국가고시 보고 왔어요. 와우. 와우, 굉장하네. 시험이 어땠어요? 볼만했어요? 네? 어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커피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내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휴대통화도 던져주고 보겠습니다. 아직도 툭툭툭 떨어지고 있어요. 다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2차 함수? 고등학생인가? 오빠 나 백수 됐어. 아, 원두는 무슨 원두인가요? 원두는 브라질. 네, 브라질 원두입니다. 요즘 중국어 공부 중이에요. 노래 없으니까 뭔가 허전스. 나 다음 주면 퇴사해. 다들 퇴사를 하는구나. 자,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됐고 또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고 벌써 1월이 또 다 끝나가는데 곧 있으면 뭐 이제 1월도 이제 끝이죠. 정말 시간이 빨라요. 근데 이제 날씨도 아직 좀 쌀쌀하고 예, 춥고 또 한국은 특히 서울은 이제 새벽에 비가 왔죠. 비가 왔고 그래서 좀 오늘 저녁은 오늘 금요일 저녁은 좀 잔잔한 재즈를 들을까 해요. 뭐 좀 이렇게 여전히 다들 답답하고 금요일 밤이면 어디 좀 나가서 제 지인분들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또 맛있는 거 먹고 좀 일주일에 좀 피로를 스트레스를 이렇게 풀는 좀 술도 한잔하고 그러면서 좀 만남을 가지고 이러면 힐링이 좀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다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재즈를 들으면서 여러분과 시간을 좀 나눠보려고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빌 에반스의 재즈입니다. 빌 에반스의 솔로가 아니고 트리오의 Waltz for Daddy.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Waltz for Daddy는 아주 네 또 빌 에반스의 유명한 음반이고. 빌 에반스를 뭐 당연히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도 있는데 뭐 재즈 좀 좋아한다, 재즈 피아노 좋아한다 이러면은 뭐 다들 아실 만큼 유명한. 그래서 오늘 재즈로 준비했습니다. 재즈. 아 그리고 오늘은 턴테이블이 이렇게 좀 아담하고 귀여운 거예요. 요거 제 창대 형이 제 예전에 저한테 선물로 사줬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턴테이블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받았어가지고 이걸 또 왜 사주지? 라는 이제 의문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또 제가 최근에 좀 이제 세팅을 좀 집에랑 작업실 세팅을 좀 바꾸느라고 아직 집은 세팅이 안 된 상태고 이런 거는 요건 이제 창대 형이 해외에서 구매를 해서 들고 들어오게 된 건데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요런 느낌,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런 타입 중에 종류 중에서는 좀 큰 편이에요. 요거보다 더 작은 것도 있고 휴대용으로 하는 것도 있고 요것도 어떻게 보면 휴대가 되죠. 요 손잡이도 옆에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격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턴테이블 LP를 즐기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좀 음악을 좀 이렇게 믹싱을 하고 좀 그런 거에 더 관심이 많고 앞으로도 더 뭔가 LP로 턴테이블로 계속 뭔가를 하고 싶은 것들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의 또 다른 취미가 되다 보니까 또 일이 음악을 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절대
비용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도 정말 좋아요. 제가 요즘 이걸로 많이 듣고 어떻게 보면은 막 고가의 장비가 아니다 보니까 더 음악을 더 막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막 장비 하나하나를 막 손질하고 다듬고 이런 부담스러움이 없어서 음악을 듣는데 좀 편안하고 뭐 이걸 광고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예, 이런 제품이다 보니까 관심 있는 제가 또 LP의 제품이다 보니까 나중에 좀 더 큰 더 큰 원룸 가면 하나 장만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예, 방에 두고 듣기 딱 좋아요. 여기 앞에 지금 보이는 여기가 스피커입니다. 스피커고 뒤에 또 다른 단자가 있어서 또 다른 스피커로 확장을 시킬 수도 있어요. 네, 앞에 볼륨이고 나쁘지 않습니다. 자, 빌 에반스의 정말 유명한 곡이죠. My Foolish Heart를 시작으로 우리가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 테이블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괜찮아. 정말 좋죠? 네. 오, 너무 좋아. 카페 순식간에 카페가 돼버렸어. 이렇게 여기 뒤에 이렇게 LP 세워놓을 수도 있겠지. 좋아, 괜찮아요. 노래 좋죠? 이제 제 커피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고 있는 거 레시가 돼. 아니 면이에요 그냥. 아 진짜 커피 냄새랑 LP 조합 환상이겠다. 환상이에요. 난리나. 이렇게 이걸로 볼륨 조절도 되고. 씹어 먹었대. 뉴욕 재즈 바. 다들 저희 집에 오면은 그 어디 재즈 그 어디
바나 카페 이런 데요 온 것 같다고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좋아하나 봐요. 힐링 방송. 데뷔예요. 오, 좋다. 좀 볼륨 좀 올려줄게. 시큼시큼한 산미 맛이 나는 게 원두가 좋은 원두래요. 화분도 상대형이 사준 거예요. 소철이라는 화분 나무예요. 원래 이제 멕시코에 가본 적은 없지만 멕시코의 그 도로에 보면 사진 같은 거 보면은 도로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무 이렇게 통이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퍼져 있는 나무들이 있어. 그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 나무인데 나중에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자라는. 선물로 사줬고 이 뒤에 이제 이 스피커는 제가 원래 창재 형이 쓰던 거를 제가 중고로 샀죠. JBL 빌레반스 음악 너무 좋죠. 오늘 뭐 이렇게 또 힐링하는 느낌. 하이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약간씩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보이세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염색한 거 보는 건 처음 본. 큰 오빠 공주 같아요. 공주 공주의 이미지는 좀 더 아리따운. 이렇게 너를 염색한 지 한 2주 됐나? 2주 아직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아, 일주일 됐나? 아, 나 2주 됐나? 아, 2주 됐다. 아, 이 탁자는 이게 지금 탁자가 아니고 그 저기 제가 집에서 턴테이블 틀 때 그 올려놨던 이제 테이블이 있어요. 지금도 있지만 그 테이블에 의자예요. 벤치 의자. 벤치 형태의 의자예요. 그 저희 어머니께서 집에 큰 테이블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있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오면 친구들이 오면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하라고. 근데 여기 좀 테이블이 좀 더 보이긴 한데 이게 아주 긴 원탁 의자예요. 의자. 아, 이거 의자는 무슨 의자인데 제가 그 책상에 의자로 쓸 지금 필요가 없어서 이거를 제가 테이블로 써요. 아주 기다란 그냥 평소 사실 이 원탁 테이블로 거실 테이블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죠. 예, 아니 되게 특이하지. 근데 되게 좁고 이런데 저는 그런 어떤 이렇게 뭐 정답이 없으니까 저한테 필요하고 적당한 것 같아요. 예, 아주 좋아요. 길게 쓰는 그런 원탁 느낌도 뻔하지 않아서 좋고. 그쵸. 그 방망리 할머니 오셨을 때 여기다 두고 메론 드셨죠. 메론. 아, 메론 안 드셨구나. 메론 빼고 드셨네. 그때 방망리 할머니께서 메론 드시는 거 다시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또 답례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 그 양구 메론이라는 게 그 원래 양구의 양구 지역의 메론이 나요. 근데 거기는 그 이제 그때 제가 드렸던 양구 메론은 양구에서 나는 메론이 아니고 그 보통 일반 메론 보면은 겉에 이렇게 네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렇게 그물이 막 초록색 바탕에 그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그 일반 네트 메론 맞나? 근데 그게 무네트, 그게 없는 메론, 노란색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는 메론을 양구 메론이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양구에서 나는 메론은 그 네트 메론이고 우리가 흔히 보는 메론이고. 그래서 제가 그 방망이 할머니께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그 할머님 사실 그거는 그 양구에서 난 메론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또 그 우영아 내 이거 사달라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막 되게 귀엽게 막 정말 정성스럽게 맛있게 그 ASMR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해주시는 거 봤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너무 다시 그 양구 메론 정말 그 진짜 양구 메론을 가지고 할머니께 찾아뵙고 싶었는데 이게 좀 타이밍이 좀 제가 놓쳤어요. 타이밍도 놓쳤고 그리고 너무 계속 그 우리 집 때부터 해서 이제 오해를 계속 푸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할머니 그게 양구 메론이 그게 아니고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 할머니랑 오해만 쌓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뵙게 되면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론 저도 아 머스크 그래 맞아 네트 있는 거 머스크 메론이야 맞아 맞아 오 좀 아는데 어 오케이 좋아 오빠 시래기는 어때요? 아 이거 시래기 제가 시래기 국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시래기 국 정말 좋아하는데 한국에 거기 그 이렇게 펀치볼이라는 곳이 동네가 있어요. 근데 와 진짜 진짜 다음에 시간 나면 펀치볼 한번 꼭 가보세요. 진짜 진짜 멋있어요. 예 네, 진짜 저는 제가 군생활 안 했으면 제가 양구에서 군생활 안 했으면 어우 이런 곳을 절대 알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정말 신기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시래기가 건조가 잘 돼야 되는데 시래기 축제 할만해요. 네, 정말 시래기가 많죠. 그치 펀치볼 시래기 유명하지. 그 유명한 것도 거기 가서 알았어. 코로나 끝나면 거기 저기서 정모하자. 꼭 그럴 거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갔다 와봐요. 네, 갔다 와봐. 아, 갑자기 시래기국에 밥 말아 먹고 싶다. 어, 양구하면 박수근 화가죠. 어, 양구에 사시나 봐요, 이분은. 어떻게 아시지? 거기 박물관이 있으시거든요. 전시에 박물관이 있으시. 곰치 섭섭해. 양구 홍보대사? 네, 감사합니다. 요리 요즘 잘해요. 요리 요즘은 못했고, 요즘은 좀, 정신이 없었고. 오요요요요. 최근에는 찬성이가 집에 와서 요리를 한번 해줬고. 그리고 그 요리는 엄청났고 진짜 최고 황찬성 인정. 그리고 저는 최근에는 예, 요리는 딱히 뭐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일이 바빠가지고. 찬성이가 뭘 해줬냐면요 많은 걸 해줬어요. 진짜 많은 걸 해줘서 그건 비밀. 진짜 많은 걸 해줬어. 미국에서 오세요 제발. 무슨 말이에요. 다들 어디서 뭐해요? 뭐 아 브이라이브 보고 있겠지만 다들 집에 있나? 가요. 오늘은 작업실 안 갈 것 같아요. 오늘은 안 갈 것 같아요. 다들 집에서 아니면 작업실? 이번에 독립했어요. 오 축하 축하. 독립하면 아시죠 그 집 나오면 고생인 거. 물론 또 다른 집이 됐지만. 그것도 이제 본가에서 나오는 것도 고생이야. 아무튼 축하 축하. 이제 회사인가요? 회사 야근해요. 아유 참. 자 이게 지금 9시까지잖아. 9시까지인데 바깥 야외에서 이제 뭐 취식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5인 이상 안 되고 그러니까 4명까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9시 전에 거의 9시 직전에 뭐 문 닫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9시 8분이네. 근데 9시 전이라 해도 예전처럼 어떻게 보면 9시 전까지는 즐길 수도 있는 건데 그것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마음을 그냥 아유 뭘 나가 약간 계속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여러분들 어때요? 그래도 이제 뭐 저녁 약속 같은 거를 뭐 잡을 수는 있죠. 잡을 수는 있고 한데 저는 이제 점점점 아유 뭐 더 나가냐 막 계속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친구 딱 3명이래. 친구가 딱 3명이라 다행이에요. 오빠 LP드짱 끝나면 버드박스 보려고요. 이렇게 해서 A명이 끝났습니다. A명이 끝났고 다음 B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뭐 완전 명곡들이 다 들어있어요. My Romance 지지지 니쿤을 만났나요? 쿤형은 지금 못 만나요. 자가격리 기간 중이어서 만날 수가 없어요. 늘 오랜만에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주말이니까 그러니까 요즘 밖에 집 밖에 안 나가니까 됐어요. 다이어트 하시나요? 다이어트는 안 하고 있습니다. 2PM 단체로 원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일하거나 뭐 회의하거나 이런 걸로는 보는데 뭐 따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시간을 보낼 순 없죠. 오늘 이거 끝나면 뭐 할 계획이에요? 저는 글쎄요 그냥 집에서 쉬려고요. 다리 이뻐요. 다리가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좀 되게 두꺼워 보인다. 드라마 안 봐요? 그냥 드라마를 본다기보다 그냥 좀 틀어놓는 느낌? 법을 많이 해줘. 제가 오늘 그 김현식 선배님의 음악을 제가 이렇게 버블로 남겼죠. 그게 제가 요새 그 곡 작업을 계속 하느라고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아요. 목 작업도 하고 뭐 이것저것 계속 스케줄 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해가지고 목이 안 좋아서 아까 그 보낼 때도 목 상태가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노래 부르는 거 노래 되게 짧은데 노래 부르는 것만 한 시간 넘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계속 녹음했던 것 같아요. 진짜 한 시간 넘게 했다. 거의 한 2시간 그 짧은 거를 2시간을 벌써 계속 마음에 안 들더라고. 아니 곡 작업이야 늘 제 평생 제가 할 일이니까 그런 거고 곡 작업을 한다고 꼭 막 앨범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막 또 막 무리하지 마. 너무 무리하지 마. 지금 생각은 너무 지금 착각 아니 착각은 아니지. 오해 너무 무리하지 마. 다 때가 되면 나오는 거고 때가 되면 이게 제 성격이 좀 그런 게 사실 뭐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아까 노래 부른 게 뭐 앨범을 내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음성 메모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들려주는 거지만 성격이 제 기준 안에서 아까 그 보낸 것도 당연히 100% 만족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1시간에서 2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 안에는 다 마음에 안 들었고 그나마 마음에 들었던 거였기 때문에 제가 보낼 수 있었던 거였죠. 그 성격이 뭐가 하나 제 기준에서 뭐가 하나 걸리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어떤 뭐 사람의 성격이지. 그러니까요. 이런 성격 때문에 앨범이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것도 좀 자꾸 느려지는 것 같아. 느려지고 뭔가 만족하는 거를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제가 이게 느리게 살고 싶은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빠를 때는 빠르 그러니까 느리게 저는 그냥 되게 느린 사람인데 또 느리고 싶은 사람인데 이미 전제가 전 느린 되게 느린 사람인데 늘 항상 빠르게 살고 싶다 빠르게 그러니까 살고 싶다가 아니라 빠르고 싶다 내가 좀 빠르게 하고 싶다 이런 게 늘 항상 저한테 있어요. 근데 이제 느리고 빠르기를 조금 더 비중을 좀 잘 맞춰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빠를 때는 정말 빠르게 해야 될 것 같고 느릴 때는 좀 느리게 또 그때를 봐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너무 제가 원래 느린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좀 제가 아쉬움이 자꾸 남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주의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완벽하려고 내가 절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에 뭐 어디서 충격을 받았는지 아니면 뭐 어디 뭐 약간 정신적인 어떤 습관 같은 게 생긴 건지 또는 욕심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여러 가지 것들로 뭐 이유가 되겠죠. 근데 제가 생각에는 제일 그런 이유는 워낙 제 아내는 느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느리고 싶다 이런 표현이 참 말은 안 맞는 것 같은데 느리고 싶다.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다 제 스스로를 본인이 만족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에 이제 보면은 좀 더 그래 이럴 때는 좀 빠르고 싶다. 좀 더 신속하게. 근데 이게 곡을 하나를 쓸 때도 막 정성을 들이고 뭘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취하게 되는 거는 좋은 건데 왜 우리가 이렇게 알코올 음주를 하면은 술을 먹으면 취하잖아요. 근데 계속 술을 먹는 느낌인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가 없지. 근데 계속 그 안에 음악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냉정하게 좀 더 판단을 하고 냉정하게 아, 이 음악이 여기서 이제 됐다. 이제 사람들한테 이 정도면 네, 들려줄 수 있다. 이런 어떤 그런 거를 좀 딱 손을 떼는 그런 걸 좀 잘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난 그런 모습도 좋아. 감사해요. 저도 그런 제가 모습이 싫은 건 아닌데 더 좀 빠르게 적당히 하고 싶은 느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야 되니까 10분 만에 쓴 곡은 없어요? 있죠. 예. 정말 순식간에 곡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런 제가 막 어떤 노래다 하면서 막 이게 뭐지 하면서 막 저도 신기해서 막 다다다닥 쓰다가 이걸 빨리 완성 지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 자체에 너무 제가 취해 있는 좀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너무 좋아. 막 그 막 읊조리는 지금 떠오른 그 가사에 제가 너무 이렇게 빠지는 거 그런 거는 참 저한테 좋지 못한 것 같아요.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런 건.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심취하는 거가 되게 좋은데 결국 이게 내가 즐기는 어떤 또 다른 어떤 그냥 취미나 힐링하는 용도가 아니라 그거 이상이잖아요. 제가 하는 거는 뭔가 일로 바로 연결되는 거니까 취미와 일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라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총알을 장전하고 있는 거니까 언젠가는 이게 점점점 쌓여서 탄탄한 그런 저의 또 앨범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티스트다 아티스트야. 저는 아티스트라는 말
별로 그렇게 막 그렇게 그 말이 막 뭐라고 해야지 저한테 매력적인 말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약간 예전에 막 라스 이런 데 나오면은 이렇게 아티스트병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재밌게 이렇게 넘겼지만 꼭 아티스트라는 게 뭐 정답이 있을까요? 그런 건 누구나 다 아티스트고 누구나 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티스트죠. 그래 아이돌이 더 나아. 아이돌이나 커피를 내려 먹을 수 없어서 달고나 커피를 먹었습니다. 달고나 커피 더 어렵지. 천년부 그냥 장우영이야. 난 커피 대신 아이스티. 최근에 자주 듣는 곡은 그 저번에 제가 인스타 라이브였죠. 그 민수라는 분의 음악 많이 들었고 캐시는 여전히 많이 듣고 있고 그리고는 좀 이것저것 다양하고 많이 듣는 요새는 곡 작업한다고 그 곡 음악만 계속 듣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음원 차트나 그런 음원 순위에서 막 1위 막 뭐 이런 거 막 순위에 드는 노래도 당연히 더 많은 이제 사랑을 받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만 그게 정말 중요하지. 정말 중요한데 또 반대로 정말 중요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그런 것 같아. 어떤 음악이 그냥 좋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딱 기본적인 그 무드가 다 있는 것 같아. 그 서로 일반 사람들이 누구나 다 웬만하면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코드나 공감대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다들. 근데 거기서도 그런 캐시가 민수님의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코드가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죠? 머리 많이 넘겨주세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머리가 진짜 그 거지 존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약간 여기에서 한번 오고 이제 더 가면은 뭐 이쪽 이제 더 많이 길어지면 또 오겠지만 제가 지금 한번 첫 번째 거지 존 지났어요. 그래서 요게 눈썹 쯤이었을 땐 진짜 눈 찌르고 계속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는 이거 지났어. 강아지 같지? 강아지가 아니라 개. 지금 이제 거의 입술 끝까지 왔어. 단모종 말티즈. 제가 어느 순간 말티즈가 됐더라고요. 미용 자주 다니는 강아지. 머리 묶을 때까지 기를 거예요. 머리숱 겁나 많아. 사무실 보여서 좋아요. 개인적으로 지금 머리 제일 좋아. 진짜 웃긴 게 정말 다행인 게 이게 봐봐 이게 애매하게 거지 존일 때는
팬분들도 여러분들도 저도 다 별로야. 막 머리가 그냥 무겁기만 하고 막 좀 뭔가 뭐지 이 컨셉이. 근데 또 이게 또 넘어가서 딱 저도 만족스럽고 딱 하니까 여러분도 보기에 딱 편한 머리가 되는 거죠. 왜 이전에 좀 애매했을 때는 좀 머리가 좀 보기에도 애매하거든요. 근데 또 지나고 나니까 팬분들이 또 전 사실 이렇게 머리 기르면은 다들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되게 싫어할 텐데 싫을 텐데 근데 보니까 다들 괜찮다 그러네. 당연히 뭐 적당히 머리가 짧은 게 뭐 다들 좋아하겠죠. 아니야 잘 어울려. 오빠 난 농민봉기 좋아해. 조금 취향이 오늘 이해가 좀 안 돼요. 근데 그 저기 뭐지 머리를 기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다음 머리를 하고 싶은 머리가 없어서. 하고 싶은 머리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기르는 거. 자르면 그냥 계속 자르고 또 막 이제 또 길고 이러니까 그 길면 또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그냥 딱 길러 놓는 거지. 왜냐면 이러고 나면은 지금 이게 불편한 거 있지만 애매하게 잘라 이게 또 짧아졌을 때 또 길어서 그 뭔지 알지? 지저분해지는 거. 그게 싫은 거야. 차라리 이렇게 길어지면 지금은 긴 상태에서 내가 지내면 물론 머리 감거나 머리 말릴 때 귀찮긴 하긴 하더라고. 근데 괜찮아. 파마 한 번만 해주라. 오빠 나랑 지금 머리 왕 비슷해. 오 완전 쇼커트. 아 이거 쇼커트는 아니겠구나. 진짜 많이 길었죠. 근데 이 정도 긴 거는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예전에 로즈 할 때 진짜 뒷머리 엄청 길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요 앞은 자르고 뒷머리 기르고 이랬는데 이렇게 옆머리까지 이렇게 기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나 2월 말 되면 단발 될 것 같아. 지금도 이것도 단발은 아닌가? 와우! 앞머리 나랑 똑같아. 여섯 명 다 같이 머리 기르자. 저 딱 그 상태로 뉴욕 놀러 갔었어요. 놀러 오고 싶어. 90년대 우리 엄마 같아요. 큰 안경 쓰고. 어머니께서 아주 멋쟁이셨네요. 네. 에이 농민봉기 머리는 아니지. 찬성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축구선수 같다. 지금 당장 가고 싶은 곳 있으세요? 지금 당장 머릿속에 좀 엄청난 것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어. 지금 당장 가고 싶은 곳은 콘서트장, 공연장. 공연장에서 리허설하고 무대 체크하고 무대 위. 여러분들 앞이겠죠. 온라인 콘서트 이런 거 말고 그냥 진짜 리얼 공연. 어디 뭐 여행지나 이런 거, 휴양지 이런 거 뭐 당연히 가고 싶은 건데 근데 그런 것보다 무대하고 싶은 게 제일 큰 것 같아. 어디를 가고 싶다 라고 해도 공연장인 것 같아. 공연장. 노래가 다 끝났습니다. 짜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재즈
빌 에반스님의 음악을 들어봤어요. 좋았죠? 아주 음악 괜찮죠? 아주 좋았어요. 노래가 또 꺼지니까 되게 차분해지네요. 반년 전에 설레발 치면서 응원봉사 응원봉 사뒀는 잠깐만 응원봉 사뒀는데 빨리 써보고 싶다. 아유 여섯 명을 위해 긴 머리로 컴백하자. 그게 여섯 명을 위한 건가? 다음 노래는 뭐죠? 다음 노래 없는데 하나 더 들어요. 지방에도 콘서트. 그러니까 지방에도 너무 가고 싶어요. 네, 아 진짜 너무 가고 싶어요. 정말. 일본 LP샵 갔다 왔어요. 부럽네. 올해 안에 콘서트 가능할까? 그러니까 내 말이 오늘 안에 가능하겠니? 아 오늘 안에래. 올해 안에. LP 더 듣자. LP 이제 우리 1시간 가까이 다 돼가네요. LP 뭐 그래요. LP를 9시 반밖에 안 됐으니까 오늘 조금 일찍 시작해서 더 들을까요? 7집도 LP 내주세요. 욕심 같아서 계속 저는 모든 음악을 LP로 내고 싶어요. 어떤 음악 들을래요? 계속 이런 재즈 음악? 힐링 더 할래. 에고 래핑 들려줘요. 오 에고 래핑? 이거 래핑을 안 해? I like 틀어줘요. 이거는 I like LP가 없어서 못 틀어요. 내가 언젠가 꼭 뚝 앨범 헤어질 때 앨범 LP로 찍고 말겠어. 분위기 이어가죠. 트로트로. 아 제가 그 요즘 이제 트로트가 엄청 이제 빛을 드디어 이제 트로트가 대중적으로 빛을 발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완전 어떻게 보면 메인 중심 정서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서가 담긴 그런 장르인데. 제가 뭐 트로트 방송을 제대로 본 적도 없고 근데 제가 우연히 송가인 선배님의 송가인님의 그 나는 트로트가 좋아요인가? 트로트가 나는 좋아요인가? 그 노래를 듣게 됐는데 와 그 노래의 그 뒷부분에 중간에 후렴에 그 멜로디 다 꺾는 부분이 있는데 와 그게 진짜 좋더라고요. 선배님이에요? 아 데뷔는 저보다 그 데뷔 연도는 저보다 저보다 후이실 텐데 그래도 저는 그 보통 제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기준에서 특히나 트로트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무명 시절이 많을 거라고 되게 예전부터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저보다 나이가 더 있으셔서 저는 선배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데뷔를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무대를 했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음원 발매를 하지 않고 보통 트로트로서 이제 트로트 장르로서 그 음악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이제 무대로 현장 무대로 행사 이런 걸로 먼저 많이 하시니까
저보다 나이도 더 있으시고, 예, 그리고 그 무대 하시는 것만 봐도 실력이, 예, 예 그것만 봐도 딱 예, 나오죠, 당연히. 훨씬 더 많은 경험이 있으실 거다 생각하는 거죠. 고수 같은 느낌이죠. 예, 맞아요. 아니 그 노래가 어 딱 듣는데 어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 아, 트로트가 나는 좋아하구나. 네, 이걸 한번 들어볼게. 아, 잠깐. 여기 파트. 아, 나 이 끝부분 뒤에 멜로디가 이 후렴 부분이에요. 여기 있죠. 이 노래의 킥포인트는 모든 모이자. 와 여기가 모든 모이자. 야 여기가 모든 모이자. 야 이게 와 진짜 정국발동 모든 모이자 보여달라고요? 화면이요? 오빠 트로트 봤어? 아니 트로트 빠진 거 아니고 저 원래 트로트 좋아해요. 네 트로트 좋아요. 트로트 재즈에서 트로트로 장르 급전은. 근데 요즘 너무 트로트라 좀 그래요. 아니 이거는 뭐 제가 요즘 빠져 있는 어떤 뭐 좀 생각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그 어 이게 아시죠 모르겠는데 이게 완전히 같다는 건 아니지만 트로트의 기본적인 이 음악 베이스 배음들 있죠 코드 어 이런 것들이 아주 대중적인 코드인데 그 트로트를 부를 때 이렇게 꺾는 어 음악의 애드립성 이런 텐션들이 재즈, 블루즈 이런 음악과 아주 비슷해요 분위기가. 조금 더 어떤 한국적인 정서를 담으면 이렇게 트로트로 넘어오는 거고 조금 더 어, 서양적인 동양적이지 않고 서양적인 느낌을 담으면 블루즈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예. 그 원래 그 두 음악의 장르의 제일 중심에 어, 정서가 뭘까요? 맞춰보세요. 그 어떤 재즈나 블루즈, 특히나 블루즈에 더 가깝겠죠. 그런 음악. 그래도 한국의 어떤 트로트 음악. 트로트도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의 일단 뭐 민요 같은 거 있잖아요.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슬픔 한 오 뭘 R&B야 아 그치 아 어 리 어 리듬 앤 블루스 R&B지 오 오 맞아요 한이에요 한 한이야 한 한이라는 정서가 참 설명하기 힘든데 어 뭔가 맺혀 있는 감정이거든요. 블루즈도 그랬고 어 아리랑도 그렇고 어떤 한 사람들의 뭔가 고민이 담겨 있고 고통이 담겨 있고 거기에 대한 좀 슬픔도 있고 애절함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 안에는 기쁨은 없어요. 근데 그걸 기쁘기 위해서 부른 음악이 블루스이고
또 나를 표현하려고 표현하는 것부터 해서 그 음악이 날 위로하게 되는 게 결국 그 예술의 형태겠죠. 그래서 이런 미녀도 그렇고 이런 거 노래들이 다 그런 거 있잖아요. 범 내려온다 알아요? 범 내려온다 알죠? 이날치 밴드 너무 좋아요. 그런 것들이 다 맺혀 있는 한이라는 정서에서 나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음악으로 되는 거죠. 다들 그런 곡을 안 해. 그쵸. 뭐 일단 뭐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잖아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계속 이겨나가는 것들이 늘 항상 예술의 힘이, 예술의 어떤 뭐 어떤 역할이 된 거죠. 근데 나는 이 송가인님 여기 이 작곡가분이 진짜 여기 딱 그 리듬 이 라인을 엄청나게 딱 대한민국 완전 멜로디 그 딱 와 이 꺾기가 너무 좋아요. 다른 부분도 뭐 좋긴 한데 뭐 저는 최근에는 막 트로트에 빠져 있진 않은데 저는 그냥 제 할 일에만 빠져 있긴 한데 아 여기가 정말 대단하시네. 봐봐. 근데 또 들어가면은 이게 또 참 웃긴 게 발음이 진짜로 음악에 또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콜라보 기대도 되네. 자, 그 정도 실력이 되는지 모르겠네. 진짜로 굉장한 것 같아. 정말로. 아니 이봐봐. 즐기자 트로트 안방 1열 국민 트로트 여기도 똑같은 멜로디거든요. 모이자 트로트 전국 팔돈 모든 모이자 여기도 똑같은 멜로디예요. 근데 국민 트로트 이 여기보다 모든 모이자라는 단어에서 이 멜로디가 탁 오는 거야. 이게 발음이 그러니까 가사가 정말 중요한 거야. 막 그 되게 막 멋있게 막 어쩌봐 뭐 다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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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완전 달라진 거야. 따라다라다 따라단단다라따 이렇게 노래를 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뭐 친구야 나랑 놀아줘 친구야 나랑 놀아줘 이게 완전 유치해지거든. 어떤 가사를 붙이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 노래가. 그게 너무 어려워. 내가 뭐 하나 노래 만들 때 그거를 어떻게든 이게 멋있게 만들려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따라다라다 따라단단다라따 이런 멜로디에는 어떤 가사가 걸릴까? 뭐 사랑 얘기일까? 아니면 이별 얘기일까? 아니면 뭐 음식 얘기일까? 막 이런 거 진짜 어려워. 와 여기도 여기 들어보면 모든 모이자 이게 모두부터 이미 딱 들어가잖아요. 모든 모이자 그 흔히 말하는 뽕. 우리나라의 뽕. 모든 모이자 모든 모이자 모든 모이자. 근데 송가인님이 노래를 그렇게 또 잘 부르신 것 같아. 진짜 맛깔나게 모든 모이자. 이게 다른 분이 불렀으면 느낌이 안 살았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모이자 이렇게 딱
이렇게 찝어주는. 아 이게 이게 진짜 멜로디가 아주 단순하면서 약간 동요 부를 때 우리가 왜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느라 되게 심플하거든. 근데 그게 사실 트로트의 매력이거든요. 근데 물론 나비와 같이 단순하지 않고 막 꺾는 그게 이제 매력이지만 꺾어도 부담스럽지 않게 그게 딱 느껴지는 그런 LP 듣자. 아 진짜 나중에 여러분 이거 잘 때 생각날 거야. 뭐든 모이자. 아 나 흉내도 못 내겠다. 뭐든 모이자 뭐든 모이자. 와 이, 인정. 세뇌 중이죠. 트로트 순서가 잠겨져. 뭐든 모이자 모이자 뭐든 모이자. 아니, 노래 LP를 듣기로 했는데 트로트를 너무 듣고 있었네. 모든 모자. 그 맞아요. 모두 못 모여. 모두 못 모이지. 모두 못 모여. 자 그러면 음악을 하나를 더 들어볼까 봐요. 재즈 걸 듣지. 아, 아까 이거 말한 얘기였지? 이거 맞다 어 요런 애입니다. 괜찮을 거야. 자 자 이거 랩핀. 네, 어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일본 재즈 혼성 그룹. 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어 에고 랩핀 듣자고 해 가지고 했는데 아, 모두 모이자. 이제 그만해. 못 모인다고. 모두 모이지 그만해. 모이자. 트로트 전국 8도였나? 뭐든 아 그 다른 가사 아무것도 필요 없고 뭐든 뭐 있자. 아 나 이거 나중에 커버하고 싶다. 뭐든 뭐 있자 뭐든 뭐 있자 뭐든 뭐 있자. 와 뭐든 뭐 있자 뭐든 뭐 있자. 와
못하겠다. 머리 맴돌죠. 아, 이게 와. 모든 모이자 모든 모이자 모든 모이자. 아 목소리 지금 목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목이 계속 허스키한 목소리라서 그만 모여. 중독 커버도 부탁드려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중독 커버는요,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거듭 사과를 드릴게요. 원래 그 커버를 하잖아요. 무조건 본 곡보다 좋지 않습니다. 네, 커버는요 말 그대로 커버예요. 네, 그 엑소 분들의 어떤 그 뮤직비디오 처음 나왔던 그 뮤직비디오가 정말 멋있어요. 예, 정말 그 스타일링도 엄청 멋있고 카메라 앵글링도 정말 멋있고 그래서 중독을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똑같이 표현할 거 아니면 안 합니다 전. 예, 여러분 마음에서 좀 지워요. 사과 거부합니다. 손해볼 일 안 하는 너. 다른 매력인 거예요. 괜찮아요. 나로 바꾸자는 바꾸기 싫어요. 예, 그냥 그대로 갑시다. 예. 그 중독을 보고 싶으면 그 중독 뮤직비디오에 전부 다 그 엑소 멤버들 얼굴에 제 얼굴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한번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한번 봐봐요 그러면. 결국 다 안 함. 모두 모이자 또 나왔대. 모두 모이자 이제 그만해요. 못 모여요. 당신의 춤선이 보고 싶다. 곧 보게 될 겁니다. 언젠가. 맨날 안 한대. 스탠딩 에그? 스탠딩 에그 갑자기 왜 나오지? 자, 요 이거 옆에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팬, 완전 광 팬. 미드나잇 데자뷰. 미드나잇 데자뷰라는 노래입니다. 미드나잇 데자뷰. 요걸로 모두 모이자를 잊자. 이거 들으면 모두 모이자 잊게 될 거야. 미안해 내가. 근데 노래 제목이 또 미드나잇 데자뷰야. 또 데자뷰가 내게 기대 스탠딩 에그. 스탠딩 에그 노래 좋죠. 한동안 제가 또 스탠딩 에그 분들의 노래에 좀 꽂혀 있었죠. 33이네. 자, 이제 들어봐요. 진짜
이건 LP 사이즈가 작죠, 그죠? 스페셜 음반. 짝짝짝짝짝짝. 짝짝짝짝짝짝. 맥주 술술 넘어가. 맥주 술술 넘어가. 그죠? 여기 위스키, 맥주 이런 건. 땡기는 노래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들어봤고, 자, 여러분들 이제 10시가 다 돼가네요. 10시가 다 됐네요. 오늘 이제 잘 자고, 잘 자고, 주말 잘 보내시고, 예. 여러분 잘 보내시고 또 다음에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인사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예,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리고
날씨 추우니까 또 감기도 조심하고. 네, 다들 뭐 아까 초반에 보니까 그 퇴사한다라는 얘기가 좀 많던데, 그쵸, 상황이 좀 그래서 퇴사를 하는 경우가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근데 너무 그 상황에만 자꾸 들어가려고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어딘가에서 끝났다는 건 또 다른 어딘가에서의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라고 전 생각해요. 예.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콘서트를 끝냈지만 또 다시 군대를 갔다 와서 콘서트를 할 거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때 그 콘서트를 끝냈기 때문에 다음이 있고 다음에 콘서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죠? 말이 안 돼요. 사실 뭐냐면 끝나고 다음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시작을 하면 무조건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예, 뭐든 간에 밥을 먹기 시작하면 밥을 다 먹기 마련이고요. 물이 끓으면 물이 식기 마련이에요. 알겠죠? 그 식은 걸 다시 끓이면 돼요. 절대 뭔가에 끝난다는 거에 부정적이거나 이렇게 이제는 없다 뭐 이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그게 또 다른 기회고 또 다른 시작이에요. 예, 너무 설레이는 거 아닌가? 예, 너무 설레요. 이제 뭐 일을 그만두게 되거나 하면 잠깐의 시간들을 정말 이기적이게 본인을 위해서 한번 써봐요. 써보고 잠을 자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또는 뭘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끝은 시작이고 시작은 또 끝일 것이기에, 예, 시작이 또 끝이 됩니다. 근데 또 그거는 또 다른 시작의 시작일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은 계속 같이 있다고 보면 돼요. 네, 그걸 같이 있다고 보면 돼요.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같은 점이죠, 한 점.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섭섭해하지 말고, 세상에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지금 한 상황들에 너무 이렇게 취해 있지 말고 본인한테 더 차라리 빠져 있고 더 취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 아주 그냥 나의 감정적인 거. 알겠죠? 힘내고 기운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이렇게 공연을 못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할 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합시다. 자, 밥 잘 챙겨 드시고, 예, 밥 잘 챙겨 드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예, 그 지금 대학생, 고등학생들도, 모두가 지금 방학 시즌이잖아요, 방학. 예, 방학대로 좀 시간을 좀 보낼 수도 없긴 하겠지만, 또 다음, 아무래도 올해도 뭐 이렇게 수업 관련된 건 다 온라인이겠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온라인이 당연히 아쉽고 답답하겠지만 늘 그렇듯 계속 변하는 게 세상이니까 거기에 맞춰진 어떤
또 다른 세상이 이렇게 그냥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색해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어색하면 어색한 대로 그걸 즐기고, 또 어설프면 어설픈 대로 또 열심히 또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새내기, 그치, 새내기 그런 게 없어서 슬퍼요. 맞아, 뭔가 설레이고 막 이런 것들이 없지. 대면 수업 다 비대면이니까. 오빠 나 대학 합격했다, 축하드려요. 진짜 축하해. 고생했어, 고생했어.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 안타깝네요. 탈출하고 싶다. 학교, 저도 제 주위에 이제 대학생, 대학교 친구들, 저보다 당연히 친구는 아니지만 대학교를 다니는 동생들이 있는데, 많이 답답해 하더라고요. 예. 형 너무 진짜 재미가 없고, 진짜 흥이 안 나고, 공부할 맛도 안 나고. 네. 저도 거기에 이제 뭐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은 참 없지만, 그런 친구들의 상황은 그런 친구들대로, 또 다른 사람,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또는 프리랜서 분들은 또 프리랜서 분들대로, 각자의 입장에서 다 똑같은 상황이고, 그것이 영향이 오는 건 다르겠지, 각자가 다르겠지만 비슷비슷한 어떤 맥락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억울해하는 순간, 나는 좀 그 억울하다는 게 당연히 들겠지만, 나는 좀 그거는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멋있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 왜 억울해? 그냥 늘 이 병으로 바이러스로 그런 건데 왜 억울해요?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세상에 인류에 생기는 그런 지나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게 뭐 치료제가 나오고 이러면은 치료를 받으면 되고, 지금은 안 걸리도록 우리가 하는 게 나를 위한 거고 상대를 위한 거고, 그냥 그렇게 사는 어떤 패턴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서 또 다시 세상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리고 막 이제 친구도 못 보고 이렇게 이런 거 답답하지만, 그러면서 그게 더 소중하고, 아 진짜 이렇게 만나면 더 얼마나 반갑겠어. 물론 새내기라는 그 단어가 없다는 거는 안타깝지만, 또 우리 친구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른분들은 또 어른들대로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참 또 힘듦이 많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네, 계속 이렇게 그 있죠? 코로나 안전수칙 이걸 잘 지키면서 우리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분명히 다음 이렇게 가족들 만나거나 친구들 만날 때 더 반가웠고, 그 시간이, 야 이 시간이 너무 기다렸다, 야 진짜 막 서로 마주보면서 맥주 한잔하고, 또는 맛있는 뭐 분식집에서 음식을 먹어도 뭐 얼마나 더 맛있겠어요. 우리가 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더 그런 게 생기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마음을 비우면, 그냥 비운다는 게 쉽진 않지만, 마음을 접어. 당분간 접어, 그냥. 접고,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하면, 그렇게 세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예. 끝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뭐, 전화로도 좋고, 뭐, 영상통화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도 또 안부 묻고 인사하면 되죠. 예.
그게 비운다고 해서 다 내가 지는 것도 아니야. 비우는 거는 나의 마음에 어떤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공간을 만들어서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어떤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주말 잘 보내고요. 우리 또 다음에 LP 듣장으로 만납시다. 안녕. 잘 자요. 10시 9분이네. 안녕. 오늘 길게 했다. 잘 자요. 안녕. 바이바이.